올해 대입 정시원서 접수 결과 도내에서도 특히 영동 지역 대학의 접수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데다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면서 영동 지역 대학의 신입생 확보 전쟁이 매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입시업계가 분석한 접수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도내에서는 영동 지역 대학이 부진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의 경쟁률은 1.05대 1, 강릉 원주대는 평균 5.7대 1이지만 원주 캠퍼스가 7대 1, 강릉 캠퍼스는 5대 1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도 3.05대 1로 춘천 본교 4.35대 1보다 저조했습니다.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하는데 전국 지역 대학 86.8%가 포함됐습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한 정시도 1차 합격자의 20에서 30% 정도는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입시업계에서도 이제는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획기적인 취업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 위기가 커진다는 대학가의 표현처럼 영동 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도내 4년제 대학 합격자의 20% 정도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되고 경쟁력인 학과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부도 지역 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위임하기로 한 상황. 자치단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가 대학의 위기를 돌파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